그러면 BOJ나 BOK의 의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두분다 힘이 있어요. 막으려면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외환 보유고. 일본은 세계 2위고요. 우리나라도 세계 8등이에요. 그러니까 의지만 있으면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정책의 선택지가 있는 것이지 의지만 있으면 막을 능력은 있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사실은 시장을 볼때 펀더멘탈한 데이터만 보고 트레이딩하는 게 마음이 편하지 이렇게 누군가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뭔가 시장이 움직이는 이런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가뜩이나 헷갈리는 시장에 그게 하나 더해져 있다. 반가운 얼굴 김준성 대표님 인사 나눕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시죠? 잘 지냅니다. 잘 지내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 좀 이어가 볼 텐데 4월 들어서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뀌는 것도 같고요. 예, 뭔가 시장이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이자율이 오른다 내린다 뭔가 이렇게 초점이 하나씩 있었는데 어제 시장만 해도 갑자기 또뭐 이란 이스라엘 얘기 나오면서 유가가 오르고 뭐 연준 의원들 딴소리들 하고 그러면서 시장이 뭐또 주식은 빠지는데 채권은 오르고 뭐 이렇게 시장이 여러 가지로 헷갈리고 있는데 뭐 시장이 맨날 헷갈리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때 이렇게 정신이 없으면 조금 전체적으로 좀큰 그림을 보는 게 좋지 않나 전 그런 생각해요. 아침에 특히 오늘 아침에 그런데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부터 보면 그냥 우리가 크게 보면 요즘 미국 주식시장에 그동안에 있었던 추세가 한두개 있었던 것 같아요. 큰 흐름이 뭐다 아시겠지만 하나는 이자율 인하에 대한 기대, 금리 인하 이 기대감. 기대감. 그다음에 또 하나의 축은 AI 관련된 그런 뭐 시장의 변화 이런 거잖아요. 우선 AI 쪽 먼저 얘기하면 AI 관련돼서 요즘 보면 좀 빅테크들이 예전하고 좀 다른 게좀 들쭉날쭉 하잖아요. 전에는 다 같이 오르거나 다 같이 내렸잖아요. 매크로에 따라서. 근데 금년에 들어와서 보면 테슬라 한30% 빠졌죠. 애플 마이너스 10%쯤 되고 뭐 엔비디아 난리 났고 메타도 오르고 뭐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는 뭐 그런 대로 가고 그러니까 뭔가 그 안에서 격차가 있는데 뭐 그냥 너무 극단을 얘기할 수 있지만 엔비디아하고 테슬라 하면 몇 프로 차입니까? 하나는 70%고 예전엔 그런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약간 좀 헷갈려 있으니까 나스닥 100 같은 경우도 사실 18,500 정도에서는 진짜 못 오르잖아요. 벌써 오르기만 하면 내리고 뭔가 버거워 보이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1사분기에 처음으로 S&P가 나스닥 100을 아웃퍼폼했어요. 예. 작년 내내 1, 2, 3, 4분기가 전부 나스닥이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 4분기만 S&P가 약간 올랐는데 그러면 결국은 지금 미국 시장이 오르고 있는 거에 지금 다들 생각의 원동력은 AI다. 세상을 바꿔놓는 기술이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또는 이자율이 높더라도 이 빅테크들은 생산성 향상에 뭐 일조를 하고 돈도 많고 프로덕트가 좋아서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 미국 주식이 좋은 것인데 요즘 가만히 보면 어?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헷갈려서 추세가 있기는 하되 지금 빅테크 7개가 헷갈리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와중에 보면 S&P는 따라 올라가고 다우 같은 거 보면 이 웨이팅 없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우는 그래도 어제는 많이 빠졌지만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AI 추세는 약간 좀 약간 꺾인 건 아니더라도 있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 되는 건지 저는 계속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AI가 쭉쭉 치고가지 못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추세는 뭐 이자율 인하에 대한 기대감인데 이게 너무 매일매일 헷갈리는 거잖아요. 뭐 올렸다 내렸다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연준 의원들 뭐 모든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매파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작게 보면 파월은 그렇게 매파적 아니잖아요. 원칙적으로 뭐 머티리얼 체인지가 없다. 언젠가 내릴 것이다. 이런 말을 계속 하니까 파월은 그렇게까지 매파적이 아닌데 나머지 분들이 저 난리를 치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결국은 이자율 인하는 인플레이션에 달린 것인데 어제 이스라엘 이란이 좀
싸웠다고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이란이 하는 거는 겁나는 게 이제까지의 분쟁하고 좀 다른 게 네.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문제가 되면 이건 유가에 좀 그렇죠. 직격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중동에서의 그런 정치적인 문제가 물론 불안하긴 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몸에 와닿는 문제는 유가가 오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유가가 오른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어제 뉴욕은 내렸고 그리고 또 뭐 이자율 쪽은 뭐 안전자산으로 가야 되나? 뭐 이래서 좀 내리고 그러니까 엄청 헷갈리는 건데 네. 결국 미국 시장은 이 두 가지 추세 있잖아요. AI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러니까 이자율 인하에 대한 기대감의 추세가 이어지는지 그게 뭔가 꺾인 건지 그거를 판단하는 게 뭐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큰 축,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네. AI라는 정말 세상을 뒤바꾸는 네, 예, 이 하나의 예. 줄기를 가지고 네. 쭉 이끌어왔던 이 네. 증시. 근데 이 자체가 줄기 자체가 없어지거나 꺾이거나 흔들린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네.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증시가 이미 그동안에 좀 올라올 만큼 많이 올라와서 여기서부터는 뭔가 확인하고 가야 될 부분을 막 찾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정확할 수 있고요. 어쨌든 추세가 이렇게 있는데 네.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아래쪽을 이렇게 많이 뚫고 내려온 적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S&P 그래프를 보시면 그야말로 나이스하다 그럴까? 그냥 이런 축이 있으면 그 통 안에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나스닥만 봐도 벌써 조금 찌그러졌어요. 뭔가 모르게. 그러니까 이런 나이스한 추세가 계속되는지 그다음에 뭐 인플레이션에 관련돼서 이자율 인하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한두 번입니까? 네. 연준 위원과 시장이 뭐 다른 의견을 내고 이런 거 한두 번은 아니지만 진짜 큰 축에서 벗어나는지 아니면 조금 시끄럽지만 유지가 되면서 가는지 이번에도 사실 48시간 내에 무슨 뭐 이란이 보복 공격을 네. 할지도 모른다 하니까 아뜨거 하는 거지만 뭐 48시간이면 이제 주말이 지나가 버리니까 주말이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 것인지 어쨌든 시장은 변수가 이전보다 좀 많아져서 네. 엄청 헷갈리게 됐습니다. 엄청 그렇죠. 헷갈리게 됐는데 저는 이럴 때일 수는 되도록이면 좀 큰 추세로 베이식한 걸로 돌아가서 그 미국의 많은 데이터 중에 인플레이션을 오늘 저녁에 물론 뭐 고용 지표 이런 게 중요하지만 고용 지표 뭐 모든 간에 뭐 이 모든 것이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 관련돼서는 인플레이션을 과연 잡히고 있느냐 그거를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고 또 AI 추세도 중요한 것 같고 그런데 왜 이렇게 인플레이션에서 모르느냐? 기본적으로 매크로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데이터를 보되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거를 아 이런 뉴스가 나오면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되지? 이런 쪽으로 좀 연결을 해서 큰 축에서 인플레이션 잡히는 게 유지가 되느냐? 아니야. 이거 기존에 얘기했던 거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가. 그거를 판단하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변동성이 많이 커져가지고 맞습니다. 요즘은 좀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내려가니까 확 내려가 조정인 것도 같고 다시 올라가니까 아니네 다시 추세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판단은 그런 쪽으로 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이제 이자율이라고 표현하시는 네. 그쪽에 이제 전문가 환율도 그렇고 전문가시니까 사실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보면서 시장을 네. 팔로우하면서 느끼기에도. 네. 코로나 이후라고 해야 될까 좀 시장에서 네. 이 채권 금리 특히 미국 네. 10년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반응이 네. 예전보다는 좀 격하게 달라졌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도 좀 보면 좀 그렇고 달라졌고요. 네. 예전에는 예전보다 좀 달라졌고 좀 격하게 움직이고 그렇죠. 있죠. 사실은 이자율 자체가 뭐 1% 2%에서 있다가 이게 4%가 넘어가고 하니까 지금 코로나 말씀하시니까 그때에 비하면은 그때 10년짜리와 뭐 2년짜리 금리가 뭐 100bp도 갔다가 50bp도 갔지만 대부분 뭐 80bp, 90bp 정도에서 놀았는데 지금 뭐 한 3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때는 단기 이자율이 올라갔다 언젠가 내려온다고 생각하니까 2년 동안은 오르고 10년 위에는 내려간다고 볼 수도 있었지만 그래서 많이 벌어지고 지금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뭐 침체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으니까 줄었다고는 얘기하지만 지금도 생각해 보면 단기 금리를 굉장히 급하게 내린다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계산해 보면 이 35bp는 좀 작아 보이거든요.
아까 그런 거를 좀 감안해 볼 때 결국 이자율 쪽하고 이 주식시장하고의 연계가 옛날 같진 않죠. 그렇지만 큰 줄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보느냐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나오고 나면 채권이 어떻게 움직이고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생기니까 그냥 우리 예전에 얘기하듯이 펀더멘털리 아 그러면 안전자산을 사야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주식은 떨어지니까 그냥 채권을 살까? 그런데 사실 어제 뉴스 보면 채권 쪽도 그렇게 좋은 뉴스가 나온 건 아니거든요. 어제 달러 잠깐 시간 있지만 한 두세 시간만 보면 달러 인덱스 많이 올랐어요. 원달러도 오르고 대부분 다 올랐는데 달러에는 별건 아니지만 조금 내렸어요. 네. 그럼 이제 예니 안전자산이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지금 좀 헷갈리는 상황이다. 좀 그렇게는 봐야 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이 그야말로 관건이다. 그거를 자세히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환율 얘기 이제 또 잠깐 해주셨으니까 네. 환율로 넘어가도록 네. 하죠. 환율 전문가. 예. 네. 요즘에 환율 흐름 참 예측도 좀 어렵고요. 원달러, 달러 원 환율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전반적으로 보고 계신지. 일단 전체적으로는 네. 달러가 강세 쪽으로 가는 거가 지금 뭐 좀 굳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연초에 예상하고 달리 지금 얘기한 대로 그 미국 금리의 인하 기대감이 많이 줄어들었고 거기에다가 뭐 예를 들면 유럽은 이자율을 잘 못 내리면 뭐 미국은 뭐 더 빨리 내리고 유럽은 안 내리니까 뭐 달러가 좀 약세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유럽이 더 빨리 내리게 생겼잖아요. 유럽이 나름대로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고 있는 게 그동안에 우리 생각하고 다르고 그래서 사실 유럽 주식이 미국보다 더 좋습니다. 요즘 유럽도 좋고 그리고 이제 또 중국이 워낙 나쁘니까 네. 중국은 되게 경기가 나쁘면 옛날 스타일은 위안화를 강세를 만들었어요. 네. 그거는 조금 정치적이라고 할까? 뭔가 나빠지고 있는데 위안화까지 나빠지면 뭐 지금 있는 중국의 뭐 저는 정치는 잘 모르지만 중국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을 서포트하고 있는 그룹들은 어쨌거나 부자들이 좀 있잖아요. 부자들이 있는데 자기 서포트 그룹에 위안화까지 약세가 돼버리면 뭐 너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안화는 강세로 유지를 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뭐 조금 지났지만 갑자기 위로 올라가는 걸 조금 용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만큼 어렵다. 그러면 중국 위안화가 움직이는 폭은 다른 데보다 적지만 위안화도 강세 쪽으로 하지 않고 약세 쪽으로 하면 그것도 달러가 오르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달러가 강세인 거는 맞고 그런데 아시아 지역에 특히 이제 중국 얘기도 했지만 일본하고 한국이 너무 특수한 상황이 네. 있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152 기억나십니까? 22년 10월에 맞아요. 달러 인덱스 144 했을 때 그때 152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151.95의 갭이 나왔어요. 그 전에 나왔다가 195에 나오고 내려갈 때 한 번 더 때리고 그걸 금액적으로 9조 옌을 했으니까 뭐 얼마입니까? 어쨌든 뭐 600억 달러 이상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에 개입을 한번 해서 그때 10엔 이상을 뺐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151.97을 갔거든요. 정말 직전까지. 네. 네. 그러니까 일본이 그리고 이제 보통 개입하기 전에 이게 우리도 그렇지만 일본이 이렇게 말을 좀 해요. 일본은 프로토콜을 많이 지키니까 뭐 이게 쭉 얘기를 하는데 뭐 나 불편해? 나 할지도 몰라? 너들 너무 심해?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그 경고성으로 예, 네. 그 마지막 얘기를 했어요. 네. 투기 세력 얘기도 하고 이게 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시간 있다가 BOJ 개입이 나와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152엔까지는 안 가겠다. 안 가더라도 네. 안 가더라도 지금 구두른 다 얘기해놓고 또 일본은 꼭 어떤 걸 히트하지 않도록 내려갈 때 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더 확실하니까 내려갈 때 하면 그래서 일본 BOJ 개입이 임박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달러엔이 너무 지금 151에서 꼼짝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152를 넘어가자니 한 방 맞아서 152에 나오면 145, 140까지 밀릴 거예요. 한 방에. 그러니까 그거 너무 싫잖아요. 그런데 뭐 펀더멘탈리는 뭐 지금 다들 이코노미스트 160이 맞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나도 인위적이라 그럴까? BOJ의 마음에 달려
있는 그런 상황인 게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고 또 국내 시장도 굉장히 비슷해요. 국내 시장도 똑같이 그 작년 재작년 10월 달에 그때 원달러 1450원이었어요. 1450원이었다 쭉 내려와서 내려왔다 다시 올랐을 때 1323년 10월에 1360원에 막았거든요. 그때도 달러에는 또 152였어요. 1360원에 막아서 1360원에 막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금년 초부터 1340원으로 우리 형님들이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BOJ 개입은 한 방에 나오지만 BOK 개입은 매일 나오거든요. 달러를 공급해줘야 되니까 모자라면. 그래서 매일 나오는데 그게 1340원에 무구 자르듯이 가다가 바로 얼마 전에 1340원을 물러나 버리니까 1350원이 왔다 갔다 50원 근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겁나는 거죠. 이거 밀리나? 그러니까 다들 보는 레벨은 1350원이 아니라 1360원인 거죠. 그게 네. 2022년 10월 레벨이니까. 그러니까 물론 뭐 레벨을 BOJ, BOK 관련돼서는 레벨을 안 볼 수가 없는 게 뭐 어쨌거나 약간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중앙은행도 정부인가? 어쨌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예전 거라든가 조금 보수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레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 한 달 전만 해도 원달러 1310원이었어요. 그 1340원 갈 때는 아무도 놀라지 않았지만 1340원에서 50원 갈 때는 다 놀란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 다 아시겠지만 1340원에 무 자르듯이 자르던 거를 올라오니까 어? 이러다가 1360원으로 밀리나? 1360원이 밀리고 나면 이제 모르는 거죠. 이제 어디까지 갈지. 예전 레벨은 1450원이라고요. 그러면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내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의 생각이 뭔지가 궁금하고 그러니까 일본하고 국내는 굉장히 중앙은행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리는 오를 것 같은데 중앙은행이 막고 있다. 그러면 트레이딩은 어떻게 하겠어요?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앙은행에 달려 있다. 근데 네. 여기서 조금 더 가보면 네. 어떻게 보면 연준에 달려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엔 약세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블룸버그 보도나 분석이 네. 있는데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이상은 네. 이 양국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160엔까지도 지금 그렇죠. 열어둬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얘기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펀더멘탈이라는 네. 거죠. 펀더멘탈은 지금 인하의 속도가 예전에 예상보다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받아들이는 거고 그게 일본이나 한국이 컨트롤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펀더멘탈한 경제적인 상황으로 보는 거고 그런데 나는 152 이상은 싫어. 나는 1440원, 뭐 1350원 이상은 싫어. 왜냐하면 국내에 이런저런 저런 이슈가 있으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일본보다도 한국 국내 얘기를 해보면 국내는 이 환율이 계속 위로 올라가 버리면 그러면 사실은 뭐 환율이 오름에 따라서 장단점은 있게 되겠지만 결국은 저는 한국 우리나라 국내 이자를 좀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경기가 미국보다도 더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환율이 못 버티면 이자를 내리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을 막아놓고 이자를 인하하겠다는 게 제 생각에는 지금 한국은행의 한 2년 전부터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아리송한 레벨이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그러면 BOJ나 BOK의 의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두 분 다 힘이 있어요. 막으려면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결국 외환 보유고 네. 일본은 세계 2위고요. 우리나라도 세계 8등이에요. 네. 그러니까 의지만 있으면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정책의 선택지가 있는 것이지 의지만 있으면 막을 능력은 있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펀더멘탈과 국내 정책과 이런 게 돼 있으니까 사실은 시장을 볼 때 펀더멘탈한 데이터만 보고 트레이딩하는 게 마음이 편하지 이렇게 누군가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뭔가 시장이 움직이는 이런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상황에 있어서 가뜩이나 헷갈리는 시장에 그게 하나 더해져 있다. 네. 그리고 사실 환율이 뭐 오늘이라도 1370원, 80원을 가면 주식시장 나빠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주식시장에 또 있는 거죠. 또 하나의 리스크인 거죠. 네. 외환보유액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한국은행도 최근에 고환율 장기화에 좀 대비하는 모습이랄까요? 외환보유액을 좀 늘렸다라는 통계도 네, 네. 최근에 좀 나와 네. 있는 상황인데 이 예치금이 시장 개입할 때 활용하는 일종의 실탄으로 네, 작용을 하는 기준 맞습니까? 예, 여러 가지를 볼 수는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외환보유가 우리가 적진 않거든요. 적진 않기 때문에 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님 나오시니까 이제 반가워하시는 시청자님들 많으시고요. 네. 유튜브 채팅창에도 네, 반응 이제 남겨주고 계시는데 주연님께서 이제 환율 얘기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요. 네. 환율, 환해지를 어느 쪽으로 보는 게 좀 좋을까 이런 어떤 방법적인 측면 의견을 또 물어봐 주셨거든요. 뭐 해외 투자하시는 네. 거 얘기하시는 거면 뭐 일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개 해지를 많이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주식을 사면서 주식을 이제 해외 주식을 사잖아요. 자기 나라 주식을 사지 않는 경우에는 대개 환해지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환보다는 주식이 더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많이 움직이는 거 해놓고서 조그만 거를 해지는 잘 안 해요. 그 두 번째는 어느 나라의 주식을 샀다는 거는 그 나라를 좋게 보니까 산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 환율이 강세가 될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해지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 경우는 조금 달라요. 일본 경우는 환해지를 하면 확정을 해주는데 일본 이자율은 0%고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이자율은 5%고 우리나라 이자율은 3.5%니까 그 이자율 차이를 환으로 그냥 확정해줘 버리거든요. 플러스로. 그러니까 일본에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은 대개 환해지를 하는 경우가 많고 나머지는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도 그렇게 하는 게 좀 좋은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에 하면 해지를 해서 확정을 하고 다른 나라에 할 때는 그냥 놔둬버리는 거죠. 그게 더 일반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개인들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환율에서는 이제 여기서 정리하기로 하고 결론만 네. 좀 요약을 해주시면 달러원 환율이나 뭐 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선까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건지 어려운데요. 네. 일단 BOJ를 봐야 됩니다. 네. 여기서 비실비실 내려가 가지고 그냥 뭐 어떤 이유든 간에 네. 152를 못 뚫고 151, 150, 뭐 149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은 모든 게 다시 펀더멘탈적으로 돌아갈 것이고 한번 뚫고 올라갔을 때 BOJ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또 나온 다음에 팔로우업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환율 쪽은 진짜 무책임한 얘기지만 지금 BOJ 눈치만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행은도 BOJ 눈치를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달러 인덱스, 글로벌 달러의 움직임은 펀더멘탈리 많이 움직이지만 그중에 큰 축을 이루는 달러 예는 그야말로 BOJ 눈치만 매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60원, 1370원까지도 달러원 같은 경우는 좀 열어둬야 될까요? 달러 예이 151을 뚫고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152. 1360이 같은 레벨이다. 전 그렇게 봐집니다. 151을 뚫고 올라가면 한 방에 갈 거거든요. 155, 160 그냥 한 방에 갈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도 1360원에서 뚫려서 한 1400원 가지만 둘 다 안 뚫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디지털 된 것 같아요. 홀짝이 좀 된 것 같아요. 오르느냐 못 오르느냐. 예. 좀 이 환율도 뭐 그렇게 뭐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는 영역이지만 아유, 그렇죠. 네, 그렇지만 네. 워낙 지금 생각에 네. 그렇다는 거죠. 환율 네. 전문가시니까 제가 좀 집요하게 네. 네. 생각을 좀 여쭤봤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반도체 투톱의 활약이 워낙 커서요. 네, 오늘 또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요. 잠깐 말씀드리면 영업이익 1분기 5조 1,700억 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8배. 뛰어오를 그러니까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사실 이게 이제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네. 헷갈리는 시장이라고 얘기 처음에 말씀드리면서 네. 뭐 여러 가지 보지 말고 뭘 봐야 되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세 가지 생각합니다. 네. 하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BOJ, 그리고 세 번째는 삼성전자입니다. 네. 제가 그 국내 주식시장을 보면 요즘 굉장히 변동성이 커졌잖아요. 네. 요즘 뭐 변동성이 커진 첫 번째 이유가 밸류업 프로그램 이런 얘기하면서 그 밸류업을 처음에 올려놓은 사람들이 국내 개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올려놓다 보니까 외국인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죠. 가뜩이나 외국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장인데
금년에 밸류업 되면서 외국인이 들어오니까 외국인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볼 수밖에 또 없고, 그래서 외국인이 움직임에 너무 센시티브해진 그런 리스크가 생겼고, 또 환율 리스크도 생겼고, 그리고 또 조금 작게 보면 테슬라하고 2차전지 이런 네. 것들이 좀 묶여 있잖아요. 근데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몇 년 전에 뭐 저도 그렇고 대부분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 중에 별로 일어나지 않은 일 중에 하나가 이 뭐 자율주행차, 전기차 이런 게 생각보다는 더 돼요. 저는 한 5년 전에 한 이때쯤 되면은 길에 전부 전기자동차만 있을 줄 알았어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네, 많이 거라고. 바뀌고 네. 택시도 없어지고 막 전기자동차가 자동으로 오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 속도가 좀 늦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뭔가 이렇게 늦어지면 빨리 가면 1등이 다 하는데 늦게 가면 2등, 3등이 시간 정신을 차리고 따라 붙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단순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테슬라가 조금 힘들어지는 게 속도가 늦어지니까 2등, 3등이 자꾸 캐치업을 하잖아요. 비슷하게 우리나라 2차 전지도 사실 1등이잖아요. 1등이 이제 시간이 늘어지니까 2등, 3등이 자꾸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또 워낙 볼러타일한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조금 우려가 되고, 그 다음에 밸류업 프로그램도 요즘 잘 나가고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개별 종목으로 보면 고점에서는 많이 내려왔어요. 이게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좀 불안하고, 또 뭐 총선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이런 두 가지 불안한 게 있고, 기대로 보면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삼성전자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AI 많이 오를 때 조금 소외됐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좀 이번에 한번 어느 정도 픽업할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삼성전자의 저력을 믿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못해주면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이상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힘들거든요. 근데 전자가 좀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오늘 발표도 나고 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는 진짜 많이 있다. 삼성전자가 뭔가 역전 아니지만 뭔가 계기를 마련 이미 좀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진짜 계기를 마련해서 뭐 당연히 10만 원 정도 가 있어야 되는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해주지 않으면 국내 주식시장도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국내도 추세를 따라가는데 이 추세에서 지금 벗어날까 말까 벗어날까 말까 하는데, 여기서 다시 올려주려면 삼성전자가 해줘야 되고, 삼성전자가 다시 또 못해주면 우리도 조금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지표 네. 그리고 환율 쪽은 BOJ, 네. 그리고 삼성전자 예. 국내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가 중요한 키다. 네,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 대표 반가운 얼굴이었습니다.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